이번 대선은 촛불 국민이 한편이 되고 미국과 보수적 폐세력이 한편이 되어 펼친 총력전이었습니다. 적폐 세력이 0.73%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진보 민주 합치면 과반 득표입니다. 미국과 보수적 폐세력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펼쳤는데 이런 결과라니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진당 인사들의 표정을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 썩어 있습니다. 이게 다 촛불 국민의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하루 종일 댓글을 달고 밭을 갈고 이 자리를 빌어 그 뜨거웠던 노력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움이 대선 끝난 지금 식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싸워보자며 으긋거리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3월 14일 오후 9시 현재 벌써 28만이 넘었습니다.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도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국민의 투쟁 열기입니다. 박근혜 당선 이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5년이 아니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투쟁 열기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고 힘을 합쳐 싸워나갑시다. 이상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인물 한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난 2월 11일 새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언론에서는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09년에서 2010년 미 국무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있었던 것을 들며 그가 대북 강경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2008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 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음모를 꾸미고 반정부 세력의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까다로운 정부들을 상대로 신중하고 치밀한 외교를 펼쳐온 노련한 외교관이었다는 것이 필립 골드버그에 대한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략 감이 오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 더 재미있는 경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부를 맡은 것입니다. 정보조사국은 미 국무부 산하 정보기관입니다. 중앙정보국, 국방정보국과 함께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정보조사국이 뭐 하는 데인지 좀 감이 옵니다. 여기 담당 차관보는 그냥 정보조사국 국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 골드버그는 헐리우드 첩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과 같은 사건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미국 3대 핵심 정보기관 중 하나의 수장 자리를 4년 정도 꿰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같은 복잡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할 일이란 건 뻔합니다. 대북 전단 뿌리는 탈북자들한테 자금 지원하고 극우 집회 돈 대주고 국민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 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반개혁 반통일 집회를 조작하는 것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을 대북 대중국 적대 행동의 전초 기지로 만드는데 보다 필요한 일들이고 이런 일에는 아무래도 천조국 간판을 믿고 항공모함 들이밀며 무력시위나 하던 군인 출신 해리스보다는 남의 나라 대사로 가 있으면서 반정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던 경력의 소유자가 더 어울리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년 이상 공석이던 주한미 대사 자리에 한국 대선 직전에 필립 골드버그를 지명한 것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하니 앞으로 미국과 전쟁광 윤석열이 짝짝꿍을 맞춰 대북 적대 강경 행보를 이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필립 골드버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급변사태 전문가라 불리는 주한미군 사령관 이야기입니다. 전쟁광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에 발맞추어 폴 라케머러 주한미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가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에 지장을 준다고 하였고 대규모 연합훈련 확대를 선호한다. 훈련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들은 내정간섭이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고 가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이 최신형 아파치 헬기 24대를 실전 배치 완료하였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난 정권의 대북 대화 협력 성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결과 전쟁만이 눈앞에 펼쳐지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예상되고 전쟁 위기 안보 불안만을 불러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이 나서 전쟁 반대 평화 수호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미연합 훈련 중단시키고 평화로 한 발 더 나아갑시다. 촛불이 이깁니다.
평화 번영 통일의 내일은 오늘 싸우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상 정세한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